이근호 선수가 오늘 일찍 출발해서 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죠. 이 전반에만 버디가 5개가 나왔어요. 13번 홀, 12번 홀에서 첫 보기가 나왔습니다만 13번 홀에서 버디 기록하면서 바로 바운스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번 홀 여기에서 또 버디 준비하다 하는데 되죠? 네. 자, 12언더파로 대회를 마쳤죠. 자, 이성우 선수도 어제 경기를 잘해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조금 늦게 버디가 나왔어요. 5번 홀에서 첫 버디. 자, 하지만 6번 홀에서 티샷 실수가 있었고, 세컨샷이었죠. 세컨샷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은 더블 보기를 기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샷 정말 멋졌죠. 전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버디가 13번 홀에서 나왔죠. 그렇죠. 파3 홀 3번 홀에서 김홍택 선수가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았고 2번 홀 버디였는데 3번 홀에서 바로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6번 홀 버디입니다. 한타를 줄였죠. 바로 바운스백 됐습니다. 그리고 7번 홀 또 한 번 버디 기회. 이후로는 브레이크가 상당했는데 이런 것이 오늘의 퍼트감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방향과 세기를 절묘하게 잘 읽어낸 김홍택. 8번 홀에서 보기가 있었지만 또 9번 홀에서 바로 바운스백. 어려운 홀에서 버디가 나오면서 전반 홀 흐름이 좋았습니다. 9번 홀도 어려운 홀인데 거기서 버디가 나오잖아요. 올 시즌 개막전 우승 이후에 부진했던 맹동섭 선수는 첫 홀에서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10번 홀에서 또 버디했습니다. 네. 그리고 15번 홀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면서 두 개의 버디를 잡아냈던 맹동섭 선수인데 조금 길었죠. 버디를 해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기가 없이 경기를 했다는 점이죠. 자, 이정환 선수도 다승 경쟁을 하던 선수인데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질 않았어요. 이정환 선수 3번 홀 버디 이후에 긴 또 파행진. 네, 김홍택 이 15번 홀 버디가 컸죠. 추격자들을 뿌리치는 버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홀에서 버디가 있었고 16번 홀에서도요 상당히 참 가장 어려운 홀인데 여기서 이렇게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버디를 해냅니다. 여기서 버디가 나오면서 이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자리 우승이 거의 확실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17번 홀은 8호 지나갔고 마지막 18번 홀. 자, 이정환 선수입니다. 이정환 선수는 17번 홀에서 보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글 팟 이게 들어가면
조금 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버디로 만족합니다. 어쨌거나 올 시즌 모든 대회에 본선 진출했고 또 가장 나빴던 성적이 20위권이니까 이 선수의 꾸준함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맹동석 마지막 홀 버디 기록하면서 12언더파 공동 2위로 맹동섭 선수가 대회를 마쳤습니다. 18번 홀 티샷 귀걸이가 거의 한 300m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언 클럽으로 투혼 성공. 그렇습니다. 참 다른 나라의 골프를 하고 있는 선수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월드투어에 가서 활약을 해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